은근슬쩍 자기자랑 하시는 건가요? 네, 또 시작해. 해결률은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꾸 듣게 되는 소소한 고민 상담. 오늘도 역시 구겨진 옷을. 네, 친하다는 뜻이죠. 네, 너무 기쁘네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친해요. 1년에 한 5번 정도 손꼽히는 날 아니면 웬만하면 친합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런데 요즘도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신가요? 아, 말도 못해요. 연재, 외주, 개인 방송, 여행 프로그램. 은근슬쩍 자기자랑 하시는 건가요? 입에 붙었어요. 계속 징징대는 게. PD님하고 작가님은 3번인가 4번 들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큰 네. 반응이 없으신 거구나. 표정이 또 시작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대본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듣기 싫으면 쓰지 마요. 왜 대본에 써가지고 왜 또 한 번 들어요. 누가 다 지금 그러려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대본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듣기 싫으면 쓰지 마요. 왜 대본에 써가지고 왜 또 한 번 들어요.